안녕하세요, 닥터짱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여러분책1 8 7쪽이죠 해석연습 7번부터 계속 이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듣고 하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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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0 0 0 0 e s i h h n t e 자, 여기, it is와 두줄 아래 위치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it is that 강조 구문이 쓰였다는 것을 알수 있죠. 자, 여기서는 강조되는 말이 what 이하로 사물에 해당되니까 that 대신에 위치를 쓴 것이죠. 자, 그래서 위치 이하 하는 것은 바로 뭐뭐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먼저 강조되는 부분, it is와 위치 사이, 즉, not what부터 over man까지를 살펴보면 not what one sees on the outside so much as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not과 so much as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not a so much as b는 a라기 보다는 오히려 b 이런 뜻이죠. 자, 여기서 one은 일반인을 가리키고,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 대명사로 뭐뭐 하는 것 이런 뜻이니까, not what one sees on the outside. 사람이 외부에서 보는 것, 즉, 겉모습이라기 보다는 so much as what is in the inside of a man. 오히려 그 사람의 내부에 있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위치 이하를 보죠. makes him happy and contented or the contrary. contented는 만족하고 있는, contrary, 정반대. 이런 뜻이죠. 자, 그리고 여기 힘은 앞에 나온 amen을 가리키니까 그 사람을 행복하고 만족하게 만들거나 혹은 그 반대로 만드는 것은 이런 말이죠. 자, 그래서 전체 내용을 정리해 보면 Which makes him happy and contented or the contrary. 어떤 사람을 행복하고 만족하게 만들거나 혹은 그 반대로 만드는 것은 not what one sees on the outside. 사람들이 외부에서 보는 것, 즉, 겉모습이라기 보다는 so much as what is in the inside of a man. 오히려 그 사람의 내부에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결국 어떤 사람을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만들거나 혹은 그 반대로 만드는 것은 사람들이 밖에서 보는 외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내부 즉 마음속에 달려있는 것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응용영작을 해보죠. 자 문제를 보죠. 인생의 행복과 성공은 환경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 자 먼저 핵심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뭐뭐에 달려있다와 A가 아니라 B 이것을 표현한 것이죠. 자 뭐뭐에 달려있다는 depend on A가 아니라 B는 나데이 법비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먼저 인생의 행복과 성공은 행복과 성공은 happiness and success니까 인생의 행복과 성공은 뒤에 in life를 붙여서 happiness and success in life 이렇게 되겠죠. 자, 그다음에 A에 해당하는 환경은 circumstances. B에 해당하는 우리 자신은 our selves니까. 자, 문장 연결을 보면 인생의 행복과 성공은 happiness and success in life. 우리의 환경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do not depend on our circumstances.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다, but on ourselves.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정답을 확인해 보죠. happiness and success in life do not depend on our circumstances, but on ourselves. 자, 이미 해석하면서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자, 이번 문법 포인트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죠. 자, 다음 8번을 보겠습니다. Number 8. There is probably in everyone something of the creative instinct. What is it that must be combined with the creative instinct to make it possible for a writer to produce a work of value? I suppose it is personality. 잘 들었죠? 자, 그럼 같이 해석해 봅니다. There is probably in everyone. 자, there is 뭐 뭐가 있다. probably 아마도. 자, 이런 뜻이니까 아마도 모든 사람들에게 있을 것이다. 자, 뭐가 있죠? Something 이하가 있다는 것이죠. Something of the creative instinct. Something of의 동그라미. Something of는 약간의 뭐뭐 이런 의미죠. Creative, 창조적인, instinct, 본능 이런 뜻이니까 약간의 창조적인 본능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정리해보면. 아마도 모든 사람들에게는 약간의 창조적 본능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이죠. What is it that? 자, 이 문장은 의문사가 강조된 것이죠. 데디 a 이하는 도대체 무엇이냐? 이런 말입니다. must be combined with the creative instinct. be combined with의 동그라미. combine A with B는 A와 B를 결합시키다. 이런 뜻인데요. 자, 여기선 수동태로 쓰여서 be combined with. 이런 형태가 되었으니까, 뭐뭐와 결합되어 지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must be combined with the creative instinct. 창조적인 본능과 결합되어져야만 하는 것은 what is it? 도대체 무엇이냐?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To make it possible for a writer to 자, make it possible과 to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make it possible to 부정사는 to 이하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다 이런 뜻이죠. 자, 여기 있는 감옥적어, to produce, 진목적어 그리고 for a writer는 to produce의 의미상의 주어가 되니까 to make it possible for a writer to produce 작가가 뭐뭐를 생산하는 것, 즉 만들어내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자,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a work of value 자, work의 동그라미 자, work은 추상명사로 일 이런 뜻도 있지만 보통명사로 예술 따위의 작품 이런 뜻도 있죠? 자, 그리고 of value의 동그라미 of 플러스 추상명사가 형용사구가 되는 용법이니까 valuable 즉, 가치 있는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작가가 가치 있는 한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뜻이 되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To make it possible for a writer to produce a work of value, 작가가 가치 있는 한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must be combined with the creative instinct. 창조적인 본능과 결합되어져야만 하는 것은 what is 도대체 무엇이냐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I suppose it is personality. Personality는 개성을 뜻하니까 나는 그것이 개성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수많은 작가들이 있지만 그들의 작품들이 제각각 다른 스타일과 내용을 가지는 것은 그들의 개성이 다르기 때문이죠. 자, 그럼 필름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It also requires blank to make your writing creative. It also requires blank. blank 또한 필요하다. to make your writing creative 당신의 글을 창의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뜻이죠. 자, 글을 창의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본문에서는 개성이 필요하다 그랬죠. 자, 그래서 blank에는 개성 이런 뜻을 가지면서 필로 시작하는 단어. 즉 본문에서 나온 personality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아주 쉽죠? 자, 그럼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It also requires personality to make your writing creative 자, 이번에도 문법 포인트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9번으로 가죠. Number 9. I have learned by experience that when a book makes a sensation, it is well to wait a year before you read it. It is astonishing how many books then you don't need to read at all. 잘 들었죠? 함께 스캐 해보죠. I have learned by experience that. experience는 경험 이런 뜻이니까 나는 때디아를 경험에 의해서 알았다. When a book makes a sensation. makes a sensation의 동그라미. 자, make a sensation 하면 sensation을 일으키다 이런 뜻이니까 어떤 책이 sensation을 일으킬 때 이런 말이죠. It is well to wait a year. 자, well의 동그라미. 자, 여기 well은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로 적당한, 바람직한 이런 뜻이니까 1년을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낫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before you read it. 자, 여기서 주어 유는 막연한 일반인을 가리키는 거니까 굳이 해석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읽기 전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 보면 나는 어떤 책이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킬 때그 책을 읽기 전에 1년을 기다리는 것이 낫다라는 것을 경험으로 알았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it is well to wait에서 it은 가주어, to wait가 진주어가 되죠? it is astonishing, astonishing. 형용사로 놀라운, 깜짝 놀랄 만한 이런 뜻이니까, 그것은 놀랍다. 자, 그것이 뭡니까? How 이하죠 How many books? 얼마나 많은 책들이? Then. 자, 그때는 이런 얘기인데요. 자, 여기 그때는 1년 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1년 후에는, You don't need to read at all. 자, 여기서 don't의 not과 at all의 동그라미. Not at all은 결코 뭐마하지 않다. 이런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You don't need to read at all. 결코 읽을 필요가 없는지를. 이런 얘기입니다. 정리해 보면, 얼마나 많은 책들이 그때에는, 즉, 1년 후에는 전혀 읽을 필요가 없다는 것은 astonishing, 놀라운 일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있은 가주어, 진주어는 how 이하가 됩니다. 자, 어떠세요? 자, 여러분도 이 내용에 동감하십니까? 자, 가끔 베스트셀러를 읽고 나서 실망을 할 때가 많죠? 자, 유행에 따라서 책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자신에게 진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책을 고르는 안목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계속해서 필름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It is blank to wait a year before you read a so-called bestseller. It is blank to wait a year. 자, 1년을 기다리는 것이 blank하다. Before you read a so-called bestseller. So-called의 동그라미. So-called는 소위 말하자면 이런 뜻이니까 소위, 베스트셀러라는 것을 읽기 전에, 이런 말이죠. 정리해보면, 소위, 베스트셀러라는 것을 읽기 전에, 1년을 기다리는 것이, 블랭크하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본문에서는,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는 책, 즉, 베스트셀러를 읽기 전에, 1년을 기다리는 것이 낫다,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블랭크에는, 바람직한, 이런 의미를 가지면서, D로 시작하는 단어, 즉, desirable를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을 넣어서 확인해보죠. It is desirable to wait a year before you read a so called bestseller. Number 10. Worn out by anguish and exertion, I sank into a death like slumber, and it was not until the following morning when the sun rose that I came to my senses. But my feet were so sore and swollen. 잘 들었죠? 자, 그런 것 같이 해석해 보겠습니다. worn out by anguish and exertion. anguish는 심신의 고통 또는 고뇌. exertion, 노력, 즉, 애를 쓰는 것 이런 의미죠. 자, 그리고 worn out의 동그라미 쳐 보세요. wear out은 달아 없어지게 하다 혹은 지치게 하다 이런 뜻인데요. 여기서는 지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worn o u t 을 보면 앞에 being이 생략된 이유를 나타내는 수동의 분사구문이죠. 즉 as I was worn out by anguish and exertion 이런 이유의 부사절이 분사구문으로 바뀐 것입니다. worn out by anguish and exertion 심신의 고통과 애를 써서 지쳤기 때문에 I sank into a death-like slumber. 자, sank into의 동그라미. sink into는 잠이나 망각에 빠지다 이런 뜻입니다. deathlike는 말 그대로 죽음 같은 이런 뜻이고요. slumber는 잠, 즉 sleep의 문어적인 표현이죠. I sank into deathlike slumber. 나는 죽음 같은 잠에 빠졌다, 즉 깊은 잠에 빠졌다 이런 말입니다. And 자 그리고 it was not until the following morning when the sun rose that 자 여기 it was not until과 뒤에 나오는 death 동그라미 보세요. It is not until a that be 하면 A 하고 나서야 비로소 비하다 이런 뜻이죠. 자 여기서 왜는 앞에 나온 the following morning을 선행사로 하는 관계 부사니까 해가 뜬그 다음날 아침, 즉그 다음날 아침에 해가 뜨고 나서야 비로서 떻이하 yeah, 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I came to my senses. 자 came to my senses의 동그라미 come to one's senses는 정신을 차리다, 제 정신이 들다. 자 이런 뜻이니까 나는 제 정신이 들었다.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worn out by anguish and exertion. 심신의 고통과 애를 써서 지쳐버렸기 때문에, I sank into death-like slumber. 나는 죽음 같은 잠에 빠졌다. And. 자, 그리고, It was not until the following morning when the sun rose. 그 다음 날 아침에 해가 뜨고 나서야 비로소, that I came to my senses. 나는 제 정신이 들었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But, 그러나, My feet 내 발이 was so sore and swollen that 자 so what 대사 동그라미 so a that b는 매우 a에서 b하다 이런 뜻이죠 정말 자주 나오죠 자 그리고 sore 아픈 쓰린 swollen 부은 부풀은 이런 뜻이니까 my feet was so sore and swollen 내 발이 너무 아프고 부어서 that 그 결과 I could move about 자 move about에 밑줄 쳐 보세요. Move about은 돌아다니다 이런 뜻이니까 나는 돌아다닐 수 있었다. Only by crawling on my knees, crawl 자동사로 기다 기어가다 이런 뜻이고 on my knees의 동그라미 on one's knees는 무릎으로 이런 의미니까 단지 무릎으로 기어서만 이런 말이 되죠. 자, 뻘디아를 다시 한번더 정리를 해보면 그러나 내 발이 너무 아프고 또 부어서 나는 단지 무릎으로 기어서만 돌아다닐 수 있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글을 읽어보니까 어때요? 정말 피곤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죠? 얼마나 피곤했으면 죽음 같은 잠을 자고 일어나서도 막 발이 아프고 부어서 무릎으로 기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도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다음 아래 응용영작을 해보겠습니다. 집에 도착하고 나서야 비로소 내 지갑이 없는 것을 알았다. 자, 이 형작의 핵심은 A하고 나서야 비로소 B하다 이런 표현을 본문에서 배운 대로 It is not until A that B 이런 구문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집에 도착하다, get home 이렇게 쓰면 되는데 여기서는 시제가 과거니까 동사 get의 과거형 got을 써서 got home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럼 집에 도착하고 나서야 비로소 뭐뭐 했다는 It was not until I got home dead. 이렇게 쓸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지갑은 purse. 없는, 없어지는 missing. 뭐뭐한 것을 알다는 find니까 내 지갑이 없는 것을 알았다는 과거죠. 그래서 found를 써서 I found my purse missing. 이렇게 쓸수 있겠네요. 자, 정리해보죠. 집에 도착하고 나서야 비로소 내 지갑이 없는 것을 알았다. It was not until I got home that i found my purse missing.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확인해 보죠. It was not until i got home that i found my purse missing. 자, 이번에도 문법 포인트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죠? 자, 그럼 11번으로 가겠습니다. Number 11. The great number of modern inventions used in our life today such as washing machines and computers save the people an immeasurable amount of energy and time. And yet we cannot but doubt whether they are really helpful to the real enrichment and happiness of the nation. 잘 들었죠? 자, 그럼 같이 해석해 봅니다. The great number of. 자, The great number of의 동그라미. The great number of는 수많은 뭐뭐 이런 뜻이죠. The great number of modern inventions. 자, 여기 invention은 발명품 이런 뜻이니까 수많은 현대의 발명품들이. 자, 어떤 발명품들이죠? used in our life today. 오늘날 우리 생활에 사용되고 있는 발명품들이죠. such as washing machines and computers. such as의 동그라미. a such as b는 b와 같은 a. 이런 뜻이니까. such as washing machines and computers. 세탁기와 컴퓨터 같은. 이런 얘기죠. 자, 여기까지가 이 문장의 주어죠. 그래서 세탁기와 컴퓨터 같은 오늘날 우리 생활에 사용되고 있는 수많은 현대의 발명품들은 save. 자,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여기서 save는 타동사로 돈이나 시간 또는 수고를 덜다, 절약하다 이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save the people an immeasurable amount of energy and time. immeasurable, 측정할 수 없는 이런 뜻에서 엄청난, 무한한, 즉, limitless의 뜻을 가지니까 사람들에게 엄청난 양의 에너지와 시간을 덜어준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and yet. 자, and yet의 동그라미. and yet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수많은 발명품들이 사람들에게서 엄청난 양의 에너지와 시간을 절약해줌에도 불구하고. we cannot but doubt. 자, cannot but의 동그라미. cannot but 동사 원형은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뜻으로. 캐나델프 아인와 똑같죠. We cannot but doubt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Whether they are really helpful 그것들이 정말로 도움이 되는지를. To the real enrichment and happiness of the nation. enrichment 풍요, nation은 국민이럴 뜻이니까 국민의 진정한 풍요와 행복에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정리해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들 즉 이러한 현대의 발명품들이 국민의 진정한 풍요와 행복에 really helpful, 정말로 도움이 되는지 cannot but doubt,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이 됩니다. 자, 세탁기와 컴퓨터 같은 현대의 발명품들이 사람들에게 엄청난 양의 에너지와 시간을 덜어주지만, 자, 그것들이 사람들에게 진정한 풍요와 행복을 가져다 주는지는 의심스럽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도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컴퓨터 예를 들어 보면, 자, 컴퓨터가 우리들이 공부를 하고 일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컴퓨터를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범죄들이 늘어나기도 하죠. 자, 현대의 발명품들이 진정으로 우리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지 다시 한번 더 생각하게 만드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필름 문제를 풀어보죠. Whether modern inventions are helpful to the real well-being of man is blank. 자, 우리말로 옮겨보죠. Modern inventions. 현대의 발명품들이 the real wellbeing of man 인간의 실질적인 well-being 복지에 help f u l 도움이 되는지는 블랭크하다 이런 말입니다. 자, 본문을 보면 현대의 발명품들이 사람들에게 엄청난 양의 에너지와 시간을 덜어주지만 국민의 진정한 풍요와 행복에 도움이 되는지는 의심스럽다. 이런 말을 했죠? 그러니까 블랭크에는 의심스러운 이런 뜻을 가지는 d 로 시작하는 단어 doubtful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을 넣어서 확인해 보죠. Whether modern inventions are helpful to the real well-being of man is doubtful. 자 이번에도 역시 문법 포인트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187쪽의 모든 해석 연습을 다 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188쪽 해석 연습 1번부터 수업을 계속하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복습하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어요.